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는 여기는 뭐 고추장에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한다 하는데, 대파 김치를. 여태껏 감자가 싹이 안 나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요? 냉동. 마늘하고 생강즙을 좀 넣고요. 응? 고추장 이래 막 이거 몇 가지 지금. 조금 고파서. 잘라. 네, 달걀찜. 집밥 먹는 남자, 집밥 하는 여자가 오늘은 짜그리를 준비했습니다. 대파, 여기 청송에서 나는 요거 조선대파로. 무슨 파라고요? 조선대파? 토종대파? 파김치를 했는데 이렇게 토종이야, 맛있게 익었고요. 토종. 그다음에 배추 한 단 사다가 이렇게 버무렸습니다. 이거 뭐죠? 아, 요거는 밥에 얹은 달걀찜. 이거는 무슨 밥인가요? 콩나물, 감자, 무 넣고요. 짜글이랑 같이 비벼 먹으려고 했습니다. 아, 최고네. 아, 여기다 김가루 좀 얹어 줄까요? 아니요. 아니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. 오늘 봄바람이 너무. 아, 여기다 바로 얹어 보네. 먹을 건가 봐요. 자요, 당신은. 오, 당신이 알아서 먹을 거죠? 예, 예, 예. 예. 예, 그럴 줄 알았어요. 봄바람이 오늘 얼마 센지 말도 못해요, 아주. 그렇게? 이게 짜그리를 하니까 뭐라고? 짜그리? 네, 짜그리를 하니까 저게 생각나더라고요. 콩나물밥이. 감자가 분이 여기에 쫙 퍼져버렸네 다. 우와, 국물이 아주. 야, 저게 양푼이 없나? 양푼이 줘요? 아, 이거 덜어 먹게? 좋아. 양푼이 줘봐라. 아, 이거 이 달걀찜을 한번 밥할 때 이렇게 위에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. 나는 밥. 이거 뭔 김치요? 그거 저기 배추 하나 사갖고 그거 안 익은 김치. 금방 버무린 거. 예. 나는 밥에 이렇게 감자 올리면 꼭 어머니 생각나더라. 어머니가 밥에 올린 감자를 하도 좋아하시니까. 다른 반찬에 필요가 없네. 이게 완전. 가져왔으니까 좀 가져왔으니까 좀 넣어줌 뭐 넣어줄까요? 마다하진 않지. 아, 마다하진 않아요? 네. 그렇군요. 먼저 주문을 안 해도 마다하진 않아요? 군지님들, 나는 거절을 못해. 뭐든지 오면 다 먹어야 돼요. 나는 음식 게리는 게 없어요. 음식 게리는 게 게르만족 사투리입니다. 게르만 민족의 사투리가 게려서 먹는 게 없어요. 게리는 게 없어요? 네. 아, 참. 게리는 건 없지만 호불호는 있잖아요.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. 아니, 또 게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, 동네인데.
여보, 가리는 건 없지만 호불호는 있잖아. 맛있는 건 많이 먹고. 근데 나는 당신이 해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호불호가 없이 다 좋더라. 그 왜 그런지 알아, 여보? 왜? 내가 당신이 안 좋아하는 건 안 해주니까. 근데 너무 맛있네요. 근데, 아니, 근데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걸 짜글이라 했을까? 여보, 짜글짜글 끓인다고. 뽀글뽀글 끓이면 찌개고 짜글짜글 끓이면 짜글이야. 아, 그렇구나. 와, 오늘 저희는요, 텃밭하고 큰 밭하고 다 오늘 정리했어요. 정리. 응? 큰 밭, 텃밭 정리했어요. 이제 봄이 돼서. 둥이인데 나는 뭐 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다른 거 생각을 못 해가지고 죄송한데. 나 나이 먹으니까. 나 나이 먹으니까 음식을 좀 짜게 먹나 봐. 여보. 그래? 당신이 이거 싱거워, 짜. 딱 맞아. 딱 맞는데. 딱 맞아? 어때? 그치. 그러니까 나는 약간, 저기 좀, 지금보다, 지금, 이게 내가 여보 갱년기 돼서 그런가 봐. 왜 그러지? 그래? 나 옛날에는 엄청 싱겁게 먹었거든. 한 요 정도 간에서 더 약하게도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싱겁게 느껴진다니까. 근데 우리 남편은 요 정도의 간을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는 게 좋은데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강력한 걸 좋아하나? 그래서 이제 입맛을 잃었나 보다.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이 우리 엄마 한 60 넘었나? 그러니까 음식 계속 짜지는 거야. 아니. 왜 그랬어요? 여기 나도 몰라요. 왜 그런 나도 몰라요. 호미까지 달래캐다가 호미 자루에 저거 했나? 왜 그래? 집에 와 보니까 이래요. 아, 그거 이거 다치는지도 모르고 뭐 이랬구나. 아니 집에 와서 다쳤어요. 나 진짜 맛있네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그래, 슴슴하니까 저기 뭐야, 많이 먹을 수 있지. 진짜. 저거 먹어야죠. 엄마가 해주는. 응? 원한 게 있어요, 딸내미가. 원하는 게? 예. 네. 주말인데 우리 딸내미 원하는 걸 해줘야죠. 또 나이 먹으니까 양도 주네. 양도. 양이 줄어? 조금만 먹으면 배가 터지려고 그래. 다 먹었어? 나는 안 줄어요. 안 줄어? 진짜 젊었을 때 많이 먹어야 돼. 입맛 있고 할 때. 어? 응? 젊을 때. 입맛 땡길 때. 소화 잘 될 때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기는 아웃입니다. 아니, 나는 성공입니다. 안 아웃이야. 먹을 거예요.